오션파크 9 호텔에 왔습니다. 호텔랜드 레지던스. 저쪽이 저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저기서 체크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그 바닷가 쪽이 아니라 바닷가를 향하지 않은 반대편 쪽이에요. 이것뿐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키오스크로 직접 체크인할 수도 있고요. 나름 이런 소소한 이벤트도 보이고요. 여기 실리 매트리스 쓴다라고도 나와 있어요. 이 호텔 각 층별 건물 정보니까 필요하신 분은 미리 참고를 좀 해주세요. 방에서 화장실을 룸메이트가 독차지할 때는 1층의 화장실로. 저기가 보이는 게 엘리베이터. 양옆으로 방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도 방, 이쪽에도 방. 건물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저 위가 옥상. 여기 천장이 유리라 여기 아래가 쫙 뚫려 있어요. 환해요 그래서. 자, 여기는 복도고 조명도 예뻐요. 자, 이제 방 앞에 왔고요. 키를 갖다 대면 문이 열리죠. 키를 꽂고 방을 대충 살펴본 다음에 오 괜찮은데요. 자, 조망보로 하나 둘 셋 오픈. 우와 코너방이 방이 좀 넓어요. 화장실도 일반 방에 있는 화장실보다 넓은 것 같고요. 반대쪽도 보면은 이렇게 세면대 사각 예쁘네요. 물도 잘 나오고 화장실 키트는 보면은 요거는 헤어드라이어기 같고요. 클렌징 키트라고 요거 있고 칫솔도 이게 이렇게 있어요. 세면대 옆에 컵하고 비누 있고 샤워실에 있는 어메니티 3개. 천장에는 레인 샤워기 있고요. 또 내려오면은 일반 샤워기도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욕실에 욕조는 없어요. 세면대 아래에는 큰 수건 2개, 그 다음에 일반 사이즈 수건 2개, 그 다음에 휴지 롤 하나 보이네요. 여기에 이게 일반 방에서 딱 한 사이즈 위로 업그레이드 시켜줬다고 했는데 화장실은 나름 넓어요. 머리카락 하나 안 보이고 변기도 상당히 깔끔해요. 화장실에 창문이 있어서 너무 좋네. 방 하나 위로 업그레이드 해주셨는데 침대는 킹사이즈네. 얘가 방이 제가 보기에는 살짝 좀 코너룸 같아요. 그래서 방이 조금 좀 일반 방보다는 조금 넓은 것 같아요. 역시 원룸형 구조라 이렇게 싱크대 보이고 인덕션도 보이고요. 인덕션 위로 콘센트 두 개 꽂을 수 있고 세탁기도 있어요.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안에 물기가 조금 있네. 요거는 냉장고 같아요. 아래는 냉동실, 위에가 냉장실. 물 두 개 있고요. 물 두 개 보이죠? 영종도 이 동네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프렌치 카페 커피 두 개 보이고 그 다음에 요 보라색 두 개 요거는 커피인데 요 카페베네 커피예요. 캐모마일 티 두 개 있고 종이컵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기주전자 그 다음에 그 위로는 휴지 있고 장롱을 열어서 보면 여기 아래 저 가운드 두 개 있어요. 위에는 옷걸이도 네 개가 보이고 장롱과 창문 사이에는 이런 또 책상도 있어요. 여기서 작업 같은 거 하면 좋겠네. 바깥에 경치를 바라보면서 와 전망은 끝내주죠. 여기가 뭐 하프 오션 뷰라고 해서 이 방을 받기는 받았는데 원래는 저 옆에 뭐 오션 솔레뷰라는 호텔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고 싶었는데 뭐 여기도 괜찮네. 근데 이제 거기나 여기나 이제 차이점 뭐냐면 여기는 발코니가 없다라는 거. 아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근데 뭐 방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깨끗해서. 정말 깨끗하죠. 침대도 어마어마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싱글 침대 두 개를 합친 것 같아. 와 이거 뭐 이불보다 완전히 새 거네. 깜짝 놀랐어요. 별 기대도 안 했는데 야 프론트 직원도 엄청 친절했는데 얘 참 이렇다니까. 이게 뭔가 봤더니 빨래를 넣을 수 있는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방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깨끗해요. 청소 상태도 좋고 제가 이 동네에서 지금까지 갔던 어떠한 곳보다도 청소 상태가 상당히 깨끗해요. 놀랐어요. 기대도 안 했는데. 아 전망이 끝내줘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환기는 어떻게 하나? 창문을 좀 열고 싶고 바닷바람도 좀 쐬고 싶은데 했는데 여기 아래 보니까 요런 버튼이 있어요. 요 버튼을 요 아래로 누르면은 문이 열리고 위로 누르면 문이 닫혀요. 보세요. 잠깐 멈추고 소리가 조금 요란하긴 한데 야 이거 좋네. 아 요런 게 있었군요. 아 이제 좀 새소리도 들리고 뭐 소해라 파도 소리는 절대 안 들리지만 그래도 아 바닷바람은 좋네요. 아, 그치 창문 열려야지. 자, 창문 아래쪽을 봤더니 이렇게 산책로도 예쁘게 조성이 돼 있어요. 갯벌에 물이 조금씩 들어오게 하네. 그리고 이 건물 옆에는 한 5층짜리 건물 옆에 보이시죠? 네, 여기는 무슨 뜻밖의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런 시리즈의 가게들이 쫙 있는 것 같은데요. 옥상이 저렇게 생겼고 저기 아래는 무슨 뭐 맥주 팔고 뭐 그런 데 같아요. 저기도 분위기가 되게 좋대는데 혼자 와서 저기 가봐요.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여기 호텔에만 있을게요. 그 다음에 저 정면에 보이는 게 에어스카이 호텔인데 저 에어스카이 옆에 보시면 공원 보이시죠? 저기 저희가 영종진 공원이에요. 저기도 다니기 너무 좋아. 저쪽 바닷가를 딱 품고 있고 바닷가를 쫙 쳐다보면서
구급 패턴은 진짜 너무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식당의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게 단점이야. 뭐 어차피 여기에 놀러오신 분들이야 뭐 단기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냥 당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뭐 한두 군데만 가면 되는데 저처럼 그냥 장기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뭐 버스 타고 나가면 되긴 하는데 그거마저도 조금 귀찮긴 하죠. 저 왼쪽에 배 들어왔네요. 영종도 해서 월미도 가는 배. 구급패터 바로 앞에 있어요. 좋기는 좋아. 근데 이제 여기에서 뺑 돌아서 여기까지 걸어와서 여기를 거쳐서 또 꺾어져서 여기까지 와야 되죠. 그게 문제지. 여기 13층이 옥상이라 옥상에도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올라왔더니 프리미어 객실? 이쪽은 레스토랑 오픈 준비 중이래요. 와, 전망 보소. 오. 옥상에 올라오니까는 벤치도 있고 영종도의 바닷가 반대편인 것도 보이고요. 빈땅도 많이 보이는데 저 뒤 아파트 단지도 보이고 왼쪽에 있는 게 오션 솔레뷰예요. 그 호텔이고 지금 오른쪽에는 월미도로 가고 있는 페리가 보이죠. 아니 서해바다도 이런 식으로 보면 동해 같아. 물 색깔도 파랗고 너무 좋아요.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지금 배에서 방송 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네. 저기 보시면 97도 해물칼국수 요 건물 네. 저기도 맛집이죠. 그리고 조리 가면은 저 뒤쪽에 뭐 무슨 뭐 빵집도 있고 중국집도 있고 뭐 식당도 여러 개 있어요. 여기에 뭐 여러 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갈만한 거 몇 개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래길이 카페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한적하고 좋아요. 이 옥상에 나밖에 없네 지금. 와, 옥상에도 계단이 있길래 계단을 하나 올라와서 봤더니 세상에, 와, 보이시나요? 이야, 여기도 끝내준다. 저기 바닷가로 인천대교 보이고요. 여기도 벤치에 앉아서 그냥 바다만 봐도 너무 좋겠다. 아, 나름 이쁘게도 만들어놨네. 와, 너무 좋아요 진짜. 전망이, 이야, 저 건물에 카페들이 많이 있어서 카페들 많이 가시는데 와, 여기 뭐 카페 전망 부럽지 않네요. 아, 영종도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잘 온 것 같아. 기대 진짜 하나도 안 했는데. 인천시에 있는 최고의 벤치네 여기가. 아, 13층이 옥상이에요. 와. 여기는 지상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길이고요. 주차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새 건물이라 주차장도 깔끔하죠. 전기 충격기가 아니라 차량 전기 충전기도 지하에 있어요. 지하 주차장 역시 엘리베이터로 연결이 돼 있죠. 암막 커튼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2,000원.